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신현정입니다. 불교 설화 대백과 편저, 한정섭, 발행처, 불교정신문화원, 출판사, 이화문화출판사. 불교설화대사전은 각종 대장경과 여러 책자들 가운데 불교 관련 설화들만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존재의 인연 과보와 최상 요경을 볼 수 있으며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인격을 완성하고 이 세계를 극락 정토화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상하 양권 1715페이지의 내용은 크게 비유, 본생, 인연, 인과, 영원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과 울림의 깊이는 여타 처세서와 교육서 묻지 않습니다. 어려운 불교를 친근하고 친숙하게 만나는 불교 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깨달음을 얻어 바른 삶을 실천하고 이로운 삶을 사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불교 설화는 불교 설화 대사전 학원 우집편 두 번째 며느리의 지혜에서 나온 부연 이야기입니다. 월줄산 산마루에 붉은 노을이 물들 무렵 뒤넓은 절도의 한복판에 한 노인이 흰 수염을 날리며 못 박힌 듯 망연히 서 있다. 간혹 깊은 한숨을 몰아쉬면서 발 아래 널려있는 석가래를 번쩍 세워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눕힌 후 자로재기 시작했다. 아주 정중하게 석양빛마저 감춘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되풀이하여 석가래를 쟀다. 이상한 일이다. 아무래도 짧으니 알 수 없는 일이구나. 노인은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때는 신라 마력. 왕은 안으로 기우는 국운을 걱정하며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기슭에 99칸의 대차를 세우도록 명했다. 당시 왕궁 이외의 건물은 100칸을 넘지 못하도록 국법이 정해져 있어 왕은 아쉬움을 금치 못한 채 99칸 대웅보전을 신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립할 것을 엄명한 것이다. 이때 석가래를 맡은 목공은 목님 사보라 노인이었다.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려면 하늘을 차고 나를 띠듯 치솟은 지붕의 멋을 한껏 살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석가래를 잘 다듬어야 했다. 이런 연유에서 당대에 뛰어난 대목 사보라 노인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 8순이 넘는 노인은 이 불사를 필생의 작업으로 삼아 온 정성을 다해 나무를 깎고 다듬었다. 젊은 목수의 도움도 마다하고 500개의 석가래가 상량을 며칠 앞두고 다 깎여졌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낱낱이 자로재면서 깎은 석가래가 도면보다 짧게 끊어져 있었다. 노인은 재고 또 재보았으나 한 번 짧게 깎인 석가래가 길어질 리 없었다.
새로 나무를 구입할 수도 없고 제 날짜에 법당을 지을 수도 없으니 왕명을 어긴 지 어이할까. 노인은 절망을 되씹었다. 80평생 나무와 함께 들고 온 내가 이제 평생을 건 마지막 공사에 실수를 하다니. 국수의 말을 듣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비참해지는 것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서 있는 나무만 보아도 나무의 나이를 알았고 껍질 속이 얼마나 고두리라는 것도 알았다. 사보라 노인에게 있어 집 짓는 일은 창조의 희열을 동반하는 예술이며 삶의 보람이었다. 노인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안간힘을 썼다. 생명의 불꽃이 하루아침에 꺼지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다. 침식을 끊고 사람을 멀리했다. 온 생애가 마치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만 같았다. 노인은 평생 지은 집들을 하나하나 기억에 떠올렸다. 맨 처음 스승에게 허락을 받고 끌을 지었을 때의 감회가 새삼 느껴지자 온몸에 전류가 감돌며 주먹에 힘이 솟았다. 다시 시작해야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가 갖다 놓은 약그릇을 드는 순간 손이 힘없이 늘어졌다.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시작한단 말인가? 노인은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다. 밥상을 들고 들어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시아버지 곁에 단정히 앉았다. 아버님, 저녁 진지 드세요. 약도 안 잡수셨군요. 아니다, 생각이 없다. 상을 물리려무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며칠째 자리도 뜨지 않으시니 염려가 큽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너희가 알 일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니 걱정 말아라. 하오나, 저는 이제 교우 시집 온 지 열흘이온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며 모두 제 탓인 듯하여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아가야, 내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 내 잘못이니 신여치 말아라. 아버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옵니다. 혹 저의 미혹한 지혜라도 도움이 될런지요.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며느리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아무 기색 없이 물러나 마당에 섰다. 온 집안이 무거운 근심 속에 잠겨 있을 뿐 대책이 없었다. 상냥을 사흘 앞두고 공사를 맡은 벼슬아채들은 영문도 모르고 사보라 노인의 병 위문을 봤다. 사보라 노인, 이제 상냥도 하고 석가래만 올리면 일이 거의 끝난 셈이니 빨리 부처님의 은혜로 쾌차하길 바라겠소. 노인은 말을 잃었다. 벼슬아치를 전송하고 돌아서는 며느리의 눈앞에 이상한 것이 비쳤다. 한 줄로 가지런한 석가래가 두 줄로 보였다. 처마 밑으로 바짝 다가가서 보니 한 줄?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집안과 바깥 불빛이 어우러져 그림자가 그렇게 보인 것이었다. 순간 며느리는 시아버님께 뛰어갔다. 아버님, 석가래가 짧게 다듬어졌다 하셨지요? 그래, 그렇다면
아가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짧은 속가래에 다른 속가래를 겹쳐대면 더 웅장하고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얼른 이해가 안 가 한동안 망연했던 노인의 눈앞에 아직까지 없었던 날아갈 듯한 한 채의 건물이 보였다. 엷은 흥분이 노인의 전신에 생기를 돋구었다. 그렇구나, 아가야. 부연하면 된다. 그 육중하면서도 날렵한 몸매가 선하구나. 부연, 그 지붕의 멋을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있겠느냐. 어서 차비를 차려라. 아버님, 야심한데 어떻게 성질도 않으신 몸으로. 아니다. 가서 부연목을 지어볼 것이다. 노인은 언제 누워있었느냐는 듯 원기왕성했다. 뒤넓은 절토에서 온몸에 달빛을 받으며 기둥과 기둥, 대들보에서 처마끝을 재는 노인의 날렵한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교교한 달빛 속에 흰 수염을 날리며 신들린 듯 부연을 켜기 시작한 노인의 표정은 엄숙 또 엄숙했다. 이리하여 세워진 도갑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건물이 됐다. 며느리가 도와서 된 석가래라 해서 부연이라고도 한다. 지방문화재 42호였으나 75년 하재로 전소돼 1979년 옛 모습 그대로 다시 중창됐다. 여러분,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